이대리? 이대리? 네? 내가 시킨 거 그거 발표자료 다 준비됐나? 아 그거 아직 조금 하고 있는데 조금 남았어. 아니 내일이 발표인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데 아직도 안 한 거야? 이게 이미지랑 뭐 연습도 들어가야 되고 막 그래가지고. 아니 요즘 젊은이들은 뭐 시키면 알아가지고 막 척척 영상도 만들어오고 막 난리 나던데 또. 저 그럼 회사 돈으로 프리미어랑 포토샵 사도 돼요? 비싼 거 아니야? 이대리 뭐 그거 얼마나 자주 쓴다고 그런 걸. 제주 것 같아, 제주 것. 기질을 발휘해보자, 이대리. 안녕하세요, 디에디트 에디터 1입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이미지를 편집해하거나 혹은 간단한 영상을 편집해하는 일이 꼭 생기기 마련이잖아요. 근데 정말 가끔 쓰는 건데 그렇다고 내가 디자이너도 아니고 영상 편집하는 PD도 아닌데 포토샵이나 프리미어를 사기는 또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 엄청난 걸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것만 있으면요 심지어 프로그램을 다운받지 않고 사이트에 들어가서 사용할 수 있거든요. 배경을 제거할 수도 있고 영상을 GIF로 만들어서 짤을 만들거나 영상을 또 자르고 붙이고 속도 조절까지 할 수 있다는 거. 와우. 심지어 공짜! 필요한 건 딱 두 가지예요. 손가락과 어도비 아이디뿐. 그게 뭐냐고요? 바로 어도비에서 만든 미친 개꿀 프로그램 어도비 익스프레스입니다. 이거 광고 아니고요. 자 그럼 이 개꿀 앱을 어떻게 쓰는지 한번 시작해볼까요? 고고! 일단 사이트에 들어가야 돼요. 초록창에서 어도비 익스프레스랑 검색했을 때 맨 위에 짠 나오면 너무 좋겠지만 그렇게 안 나오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 일단 검색창에 한글로 어도비 익스프레스라고 검색을 하고 밑으로 이렇게 쭉쭉 내리다 보면 여기 어도비 익스프레스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사이트가 나오죠. 저희가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은 여기 바로 로그인을 하는 겁니다. 저는 어도비 아이디가 이미 있어서 그걸로 이제 로그인을 한번 해볼게요. 짠! 이렇게 로그인하면 이런 화면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원래 여러분 어도비 익스프레스의 본질은 온라인 및 모바일로 디자인을 쉽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스타그램 스토리, 뭐 포스트 배경, 뭐 페이스북 포스트, 뭐 포스터 로고, 일상에 필요한 다양한 디자인 템플릿을 통해 우리같이 디자인에 문외한 사람들도 이렇게 클릭 몇 번으로 쉽게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건데 솔직히 여러분 보시면 여기서 제공하는 템플릿들이 다 너무 영어 중심이고 너무 외국 감성이야. 그래서 우리한테 좀 안 맞더라고요. 그리고 좀 쓸만하다 싶잖아요. 그러면은 막 어도비가 프리미어를 써라 이러면서 막 매달 내 돈을 뜯어가려고 해. 제가 어도비 익스프레스로 추천하는 건 정말 급한 순간에 아주 쉽고 간단하게 돈을 안 들이고 프로그램 다운도 없이 그냥 작업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거를 어떻게 하는지 하나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여기 아래에 빠르게 작업하기 메뉴 보이시죠? 우리한테 필요한 작업은 여기서 다 할 수 있어요. 정말 많은 기능이 있는데 제가 오늘 보여드릴 기능은 딱 네 가지입니다. 사진의 배경을 제거하는 이미지 편집, 축의 영상을 이어붙이고 자르고 속도 조절하는 영상 편집, 그리고 GIF 만들어서 이렇게 짤 만들기, 그리고 PDF 수정하기. 자 그럼 바로 여기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는 진짜 초초초 간단한 포토샵 기능이에요. 근데 포토샵을 어도비 익스프레스에 비교하는 건 좀 과한 것 같으니까 여러분 그림판 정도가 좋겠어요. 오늘 주로 사용할 빠르게 작업하기 메뉴 여기 보시면은 여기 배경 제거를 누르면 이미지를 드래그해서 놓으라는 게 팝업 창이 나오는데 저는 요거 이 솥밥 이미지를 해볼 거거든요. 자 끌어다가 둬볼게요. 그럼 얘가 이렇게 삐리삐리 가장자리를 다듬고 예술과 과학의 만남 뭐 이런 말을 하면서 배경을 지워줍니다. 보세요. 여기 보시면 솥이랑 솥을 잡고 있는 손 그리고 밑에 깔린 받침대까지 아주 깔끔하게 남기고 배경만 이렇게 싹 사라졌죠. 하나 더 해볼게요. 이번에는 조금 복잡한 이미지 요거를 해볼 건데 투명한 커피잔이랑 받침, 캡슐, 커피공 그리고 스푼까지 있거든요. 자 요것도 한번 넣고 이렇게 기다리면 삐리삐리삐리삐리 예술, 과학 어쩌쩌쩌쩌 짠! 원래 이미지와 배경을 날린 이미지를 제가 나란히 넣고 한번 비교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보여드리면 아주 그럴싸하죠? 보니까 이게 피사체와 배경을 분리해서 배경이라고 생각되는 것들만 이렇게 싹 지워주는 것 같더라고요. 자 이제 그러면 조금 더 어려운 사람을 해보겠습니다. 아주 해맑게 웃고 있는 모델 사진이에요. 어머 머니사이드업이라는 브랜드인가 보다. 너무 예쁘다. 어머 XW 신상인가 보네. 너무 예쁘네요. 자 여러분 이것도 역시 배경 제거 요 메뉴를 클릭을 하고요. 그리고 이미지를 끌어다 넣고 조금 기다려줍니다. 자
이렇게 됐어요. 너무 잘 됐죠. 배경이 제거된 이미지를 다운받을 때는 여기 오른쪽에 다운로드 버튼 요거를 이렇게 누르면 다운이 돼요. 그럼 이렇게 되는데요. 뭐 괜찮죠? 근데 요 정도로 하면 진짜 너무 훌륭하지 않나요? 그리고 어도비 익스프레스는 배경이 제거된 이미지를 바로 이렇게 디자인 작업을 할 수 있는 기능도 있는데요. 뭐 사이즈를 좀 키우고 이렇게 위치도 잡아준 다음에 여기 텍스트 아이콘을 눌러가지고 텍스트 추가를 누르고 그리고 오른 막 글씨도 쓰고 그림자도 이렇게 만들어서 뭐 이렇게 꾸며줄 수도 있습니다. 요거는 하다 보면 아마 여러분이 저보다 훨씬 더 잘하실 거예요. 한번 요것저것 한번 해보세요. 괜찮더라고요. 지금부터는 어도비 익스프레스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비디오 편집을 해볼 건데요. 왜 가끔 그럴 때 있잖아요.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두 개의 영상 중에서 내가 원하는 부분만 이렇게 콕콕 집어서 올리고 싶을 때 그럴 때 요거 어도비 익스프레스가 굉장히 유용합니다. 여러분 사실 어도비 익스프레스는 모바일 앱도 있고 이것도 역시 어도비 아이디만 있으면 무료거든요. 하지만 저는 계속 PC로 하고 있었으니까 그걸로 한번 영상 편집하는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일단 어도비 익스프레스의 빠르게 작업하기 메뉴에서 여기 비디오를 누르고 여기 비디오 합치기 메뉴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편집하고 싶은 비디오를 이렇게 쭉 끌어옵니다. 자 그러면은 보이시면 여기 타임라인에 두 개의 비디오가 생겼죠. 그럼 이렇게 끌어다가 이렇게 순서를 바꿔줄 수도 있고요. 오른쪽에 크기를 보면 비디오 비율이 16:9 비율의 가로나 아니면 정사각형 비율로 바꿔줄 수 있어요. 그럼 이렇게 까맣게 레터박스가 생기더라고요. 자 그럼 이제 영상을 한번 잘라볼까요? 하단에 영상을 이렇게 클릭하면 여기 가위 모양의 아이콘 보이시죠? 이거를 쭉 눌러줍니다. 그리고 여기 흰색 발을 쭉쭉쭉쭉 움직이면서 영상 중에 어디를 자르면 좋을지 한번 먼저 이렇게 쏙 훑은 다음 남기고 싶은 부분을 빼고 양끝 발을 이렇게 이동해줍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트리밍 버튼을 눌러주세요. 두 번째 영상도 같은 방식으로 해볼게요. 자, 가위 누르고 영상을 본 다음에 자르고 이렇게 잘라주면 자, 이렇게 어떻게 잘렸는지 영상의 플레이 버튼을 눌러서 한번 확인해볼까요? 오,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이제 영상이 완성이 되었으니까 오른쪽에 다운로드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완성된 영상을 한번 확인을 해보면 괜찮죠? 아니까 알려준다. 자, 그 다음은 비디오 편집 기능을 활용해서 흔히 말하는 짤을 생성해 볼게요. 이 GIF는 확실히 영상과는 다른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갤럭시 폰에는 이 기능이 뭐 있지만 저는 아이폰을 쓰니까 그동안 영상을 GIF로 만들 일이 있으면 사무실의 유일한 갤럭시 유저인 에디터 B한테 막 부탁을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어도비 익스프레스가 있으니까 그럴 필요가 없어서 저 너무 홀가분 하고 좋아요. 저는요 오늘 경암의 반려묘인 구루미가 에어팟 프로 툭박스에서 막 이렇게 그루밍을 하는 영상을 짤로 만들어 볼 건데요. 너무 귀엽죠? 이렇게 귀여운 거는 여러분 느리게 보면 더 귀여운 거 아세요? 더 귀여우니까 제가 GIF 짤을 만들기 전에 일단 어도비 익스프레스의 이 속도 변경 기능을 통해서 영상의 속도를 좀 느리게 해줄게요. 자, 이것도 비디오 메뉴에 속도 변경 메뉴를 클릭하고 그루미 영상을 여기다 가져옵니다. 업로드가 완료가 되면 여기 오른쪽 메뉴 중에서 속도를 바꿔줄 건데요. 뭐 빠르게도 할 수 있고 느리게도 할 수 있는데 제가 느리게 해주고 한번 영상을 볼게요. 귀엽네요. 자, 여기 귀여움이 느리게 하니까 두 배가 되었어요. 자, 이제 여러분 본격적으로 GIF를 만들어 볼 건데요. 이 비디오에서 GIF 변환 이 버튼을 누르고 아까 속도를 느리게 한 구름 영상을 또 그렇게 끌어가지고 가지고 옵니다. 근데 여러분 GIF는 영상이 너무 길면 GIF를 만들었을 때 용량이 정말 너무 커질 수 있으니까 이 흰색 발을 쭉 밀면서 구름이가 어디가 제일 귀여운가를 이렇게 스캔을 해준 다음에 역시 앞쪽이 제일 귀여운 것 같죠? 그래서 아까랑 똑같이 남기고 싶은 부분만 제외하고 양쪽 발을 조절해서 길이를 조정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파일 크기도 대, 중, 소 중에 골라줍니다. 저는 귀여운 건 가장 크게 보고 싶으니까 대로 하고 그리고 이 GIF의 비율도 가로, 세로, 정사각형 중에 저는 정사각형으로 골라줄게요. 그리고 화면 채우기를 활성화한 다음 여기 보면 구름이가 꽉 차도록 화면을 드래그해서 옮겨줍니다. 자, 이 상태로 여기 다운로드를 해주면 끝! 짠! 너무 귀여운 구름이 짤이 만들어졌어요. 여러분들 이제 나만의 애착짤을 한번 요 어도비 익스프레스로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너무 귀엽고 재밌더라고요 또.
여러분, 어도비 익스프레스에는 이런 이미지나 동영상 편집 기능 말고도 PDF로 파일을 변환하거나 뭐 두 개의 PDF 파일을 결합하고 안에 있는 텍스트를 편집할 수 있는 기능도 있거든요. 와, 이거 정말 대단하지 않아요? 왜 이런 기능 가끔 일하다가 급하게 필요할 때가 있는데 어떤 프로그램을 써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렇다고 다운을 받자니 좀 너무 귀찮잖아요. 자, 이번에도 홈화면에 빠르게 작업하기 메뉴 중 PDF 메뉴를 누르면 되는데요. 여기도 정말 엄청 다양한 기능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일단 편집을 할 거라서 텍스트 및 이미지 편집 이걸 눌러줄게요. 자, PDF를 불러왔습니다. 그럼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얘가 이렇게 알아서 PDF 파일 안에 있는 텍스트와 이미지를 인식을 한다는 거예요. 보세요. 제가 디에디트로 오고 크기를 좀 키워주고 그리고 위치를 좀 바꿔주거나 심지어 텍스트 수정도 가능해요. 제가 사는 재미 없으면 대신 여기를 지우고 없으니까 이걸로 바꿔줘 볼까요? 사는 재미가 없으니까 사는 재미 좀 이상한 것 같으니까 다시 원래대로 다시 지워줄게요. 그리고 이미지도 얘가 알아서 인식을 해주기 때문에 당연히 텍스트 위치 바꾸는 거 가능합니다. 여기 그리고 위쪽에 텍스트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 글자도 쓸 수 있어요. 텍스트 추가 라고 써봤더니 자기가 알아서 비슷한 폰트와 글자 컬러 크기까지 이렇게 딱 맞춰주더라고요. 진짜 미치지 않았어요? 너무 대단해. 수정된 PDF 파일을 여기 다운로드를 해가지고 누르면 끝. 사실 이 어도비 익스프레스는 뭐 정말 정밀한 작업을 할 때 사용하기보다는 진짜 급할 때 쓰는 응급처치 같은 거거든요. 제대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각각 기능에 특화된 프로그램을 사용하시는 게 좋기는 좋아요. 여러분, 만약에 포토샵이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포토스키프 X를 쓰시는 걸 추천합니다. 요거는 제가 한 2년 전에 영상으로 정말 잘 정리해서 올려뒀는데 그거 완전 진짜 개꿀이거든요. 그거 제가 여기다가 달아둘게요. 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그럼 앱천재 이만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또 개꿀이에요. 어도비 익스프레스 꼭 쓰세요.